잭스 두. 너 하나만을 위해 오늘을 기다렸다. 누구냐? 너. 멜키단 여러분, 메하 드르상 피겨 채널의 멜키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피겨는 굉장히 박스가 큰 피겨가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잭스드 롤로노아 조로 3000세계 레진 버전 피겨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리뷰해드릴 피겨는 조로 피겨가 아니라 불타는 주먹의 사나이 불주먹의 주인공 바로 에이스 레진 파츠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뭐 테이블 설치도 못했고 이런 식으로 박스가 굉장히 거대한데요. 자, 지금 바로 이 카톤 박스를 벗겨내가지고 내부 아트 박스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스 2. 아, 정말 예상과는 다르게 내부에 아트박스가 없는데요. 내부엔 이런 식으로 잭스도 에이스 파츠에 대한 어떤 조립 설명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잭스두사에서 발매한 메가하우스 POP 맥시멈 에이스를 위한 화염구 레진 파츠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크기가 진짜 엄청 거대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서 대염제 화염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진짜 어지간하면 좀 조립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가조립을 하고 분리를 해서 다시 조립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조립을 했는데 분리를 할 엄두가 안 나고요. 촬영을 하면서 조립 영상을 찍을 엄두도 안 나요. 왜냐하면 이 화염구 자체와 이 화염 불기둥 몸체 자체가 너무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립을 한 피겨가 되겠습니다. 자, 피겨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불의 벽을 이루고 있으면서 주변에 철근이나 나무 같은 구조물들이 박살이 나면서 퍼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불의 벽을 이렇게 위로 살며시 올려보면은 대염제 화염구가 이런 식으로 회오리를 치면서 주변에 이렇게 자욱하게 연기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명패는 이렇게 금장식으로 플레이팅 되어 있으면서 베이스의 위쪽에는 제로사의 이름인 잭스 2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불의 벽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 철근 구조물들은 다들 이렇게 그냥 손으로 열 수가 있게끔 되어 있으면서 밑으로 LED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 이 LED 라이트 밑에서 이제 빛을 쏴가지고 나중에 불기둥의 벽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기둥의 뒷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아래 칸에 불기둥의 몸체가 되는 부분과 머리가 되는 화염구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대한 불의 이펙트 파츠와 함께 뒷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LED 파츠를 연결해주는 보조 배터리가 함께 딸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립 파츠로 들어가 있는 사슬이나 어떤 철근 구조물에 그라데이션 질감의 표현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으면서 우리 화염구 내부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속 파츠와 함께 흰수염 해적단의 기둥인 에드워드 뉴게이트 흰수염의 얼굴 파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바로 이 레진 파츠를 위해 준비한 피규어가 있죠. 파츠가 있으면 본체도 있어야 하는 법. 메가하우스에서 발매한 POP 맥시멈 에이스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미개봉으로 구매를 했었고요. 발매 당시에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섞여둔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카톤 박스를 벗겨보시면은, 자, 종이 비닐에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쌓여져 있는 맥시멈 에이스 풀어 헤쳐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간질하게 들어가 있는, 보통은 이 자세에서 이 자세에 이렇게 불주먹 하면서 그 자세의 피규어가 되겠는데, 자, 이 피규어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잭스도 화염구 레진 파츠 위에다가 맥시멈 POP 에이스 피규어를 올려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주먹을 사용하려고 하려는 에이스 피규어의 바로 뒤에다가 저렇게 대염제의 화염구를 올려놓으니까 마치 대염제 화염구를 던지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에이스 피규어를 보시면 상당히 임팩트 있는 자세로 불주먹을 내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파츠에도 불기둥이 올라와 있고 다리와 몸, 그 다음에 팔에다가도 이렇게 화염소체를 붙여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뒷면에 이런 식으로 에이스가 평소에 쓰고 있던 모자도 달려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쁜 피규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진 파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에이스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검은 수염 티치 버서스 에이스 때를 재현해 놓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잭스드 레진 파츠는 LED 기능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을 한번 다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LED 기능을 이렇게 점등을 시켜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쁘게 화염이 불타오르고 있는 에이스 피규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피규어 자체의 발광 기능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피규어는 조금 어둑어둑하게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레진 파츠가 이런 식으로 화염의 불길을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 심지어 피규어와 주변 이펙트 파츠 그리고 이렇게 연기 파츠까지 그림자의 어떤 질감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분위기 있는 그런 피규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아까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런 흰수염 오야지의 표정을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LED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거리면서 화염구가 좀 더 밝게 빛나는 이런 LED 기믹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잭스드에서 발매한 맥시멈 POP 에이스 전용 레진 파츠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진짜 이거는
보면 볼수록 물건이네요.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맥시멈 3000세계 조르도 물건이지만 이 화염불 레진 파츠는 진짜 제가 와 구매하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화염구웨어 에이스 레진 피규어들은 정말 많이 봐왔지만 특히 이거는 진짜 그 중에 탑이라고 생각되는 물건일 정도로 너무 멋있는 피규어고요. 최근에 F3 스튜디오에서 또 F3 에이스를 함께 발매를 하는데 그 부분도 디자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화염구를 던지는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참신하고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만약 원피스 피규어 라인을 모으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에이스 피규어만 따로 콜렉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추천드리는 피규어가 되겠고요. 혹은 잭스도 레진 파츠의 라인을 모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